뉴스 제목은 위분양을 털기 위해서 안간힘이지만 할인 분양에 중도금 후불제 등 온갖 혜택을 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관심을 안 보이고 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시큰둥이 할까요? 비싸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강북구 미아동의 4호선 미아역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260가구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집니다. 뭐 무려 35% 할인을 해준다 그러는데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35% 할인이라. 10억짜리면은 6억 5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웃긴 게 뭐냐면 중도금을 2%라고 얘기합니다. 계약금 10%고 중도금 2%고 나머지 88%는 언제 낸다? 입주하는 2026년에 내라고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6억 5천이라고 치면요. 6,500만 원 하고 또뭐 이제 중도금 2%뭐한 1,300만 원 그러니까는 뭐한 8, 9천 정도만 내고도 이제 기다리면 2026년 입주할 때 나머지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입니다. 왜겠습니까? 비싸니까요. 여기 이 지역에 구축 아파트가 6억 7천에서 7억이랍니다. 근데 분양가 어떻습니까? 6억 5천 한다? 그래도 비싼 거죠. 왜? 여기 있는 구축 아파트가 예전에 불과 몇년 전만 해도 6억 7천, 7억이 아니라 3억이었죠, 3억. 2, 3억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매우 이제 우범지대고 지역이 안 좋았던 곳이죠. 그런 곳에 10억이라고 해놓고 35% 할인해서 6억 5천에 판다고 사람들이 관심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인천의 아파트 초기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대출, 잔금은 그냥 나중에 계약금 5%만 내면 등기칠 수 있고 이제 소유권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그래도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왜? 비싸니까. 뭐 결국에는 가격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저기 어딥니까? 일산. 일산에 그 뭐야 분양했던 곳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산에 어딥니까? 일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거기 일산에 일산이라고 안 부르고 저기 뭡니까? 저기 그 지역하고 이제 붙어 있어서 거기 이제 그쪽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데요. 예, 그쪽의 가격도 이제 분양된 가격보다 뭐 마이너스 피가 1억이다, 2억이다 뭐 난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너무 무리한 가격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 점점 더 줄어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뭐 자영업자들 이제 대출도 지금 난리죠. 이제 이래저래 기댈 데 없는 거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전세금으로 집값도 받들고 가짜 이제 부동산 교란 세력들이 너무도 많은 헛짓거리들 해서 집값을 계속 올려놨단 말이죠. 호가를 올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2020년에 국토연구원에서 2023년부터 역전세 대란으로 100만 가구 넘게가 파산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국 그러한 일들이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가 GDP의 100%가 넘어가는 것은 OECD 국가 중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꽤나 이제 충격적인 일인 거죠. 앞으로 2015년 가입거로는 그냥 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빚내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다시 조금만 버티면 잠깐 지나면 괜찮아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희망으로 돌리는 환상인 거죠. 결국에는 그 희망과 환상이 나중에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절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속절없이. 당장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꽤 우려스럽고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여골세를 제한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네요.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퇴거할 때 개고생 한답니다. 절대로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거, 쉬운 거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빚을 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죠. 절대로 빚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빚 내는 걸 두려워하고 겁낼 때그 빚을 제대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빚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꽤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답니다. 2023년 5월 달에 한달 동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현황이 서울이 1,373건, 인천이 800건, 경기도도 한 1,000건, 부산도 한 250여 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답니다. 6월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임차권 등기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뭡니까?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주니까는 그렇게 등기치고 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꽤 무서운 일이죠. 꽤 무서운 일.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이 낮아질 때 그걸 제대로 못 갚아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DSR 풀어가지고 집주인들 대상으로 대출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볼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든 앞으로 부동산 관련한 충격들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확실한 건 뭐다?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을 겁내면서 내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집값 거품이 너무 심했고 그 심했던 거품이 꺼지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할인 분양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미분양 할인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이제 중도금 후불제하고 뭐 잔금을 입주하고 난 이후에 내라고 얘기하고 뭐 온갖 지원금을 주고 난리를 풀일 거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그로 인한 이제 여파가 점점 더 구축 이제 분양 시장 말고도 일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충격으로 이제 다가올 거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거. 비싼 분양가가 결국에는 악성 미분양이 되고 악성 미분양은 결국 어떻게 된다? 할인 분양으로 이어진다. 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싸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알리지 않아도 알아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4억 할인 단지도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4억을 할인한 걸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려놓고 4억을 할인해 주는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뭐 평촌에 센텀 퍼스트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려놓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래놓고 1억 꼴랑 낮춰주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 35% 할인, 11억짜리 뭐 4억 할인해서 뭐 3억 5천 까줘서 7억 5천이다, 6억 7천에서 7억 5천이다. 저거 무조건 비싸다라는 거죠. 35%가 아니라 60%, 70% 할인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싸게 해놓으니까 안 나가는 거고, 할인 분양하는 거고, 할인 분양해도 적정한 수준, 괜찮은 가격이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살지 말지를 고려할 거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없다. 만만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지는 아마 언론의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현실이 어떠한지를 직접 가보고 둘러